감사합니다. 유동배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영광스러운 제복을 입을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어깨에 총경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국가, 국민이 허락해준 것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로 악질 순사 유동배는 그러한 제복의 영화로움과 영광과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쳐버리고 좌파리 딱가리가 되어가지고 좌파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파 국민을 탄압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어두밖에 나더라고 하는 이 악질 중에 악질 순사로 변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권력에 눈이 멀었고 그 권력으로 인하여 그가 숭성 장구해보고자 그렇게 촛불 하수인으로서 아부하면서 골프복을 입고 그날 얻어맞게 놔두라고 국민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한 자를 이제 경찰청에서는 속히 내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자는 반드시 그 계급장을 떼어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구속 수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악질 중에 악질 순사이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악질 순사 유동배에 대하여 구속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하겠습니다. 유동배를 구속하라! 유동배를 구속하라! 유동배를 구속하라! 유동배를 구속하라! 자, 이면에 파면하겠습니다. 유동배를 파면하라! 유동배를 파면하라! 유동배를 파면하라! 유동배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하늘 높이 올라갈 줄로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었고 이제 추락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우리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가 빠지를 달 것이고 그리고 유승섭 변호사님이 빠지를 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유동배가 구속되고 파면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이 자리에서 싸우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